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미스터 김혜영. 지금 코 맹맹이, 지금 비염이 항상 환절기에 있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컨텐츠를 좀 찍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도 되게 뭔가 좀 타이트하고 제가 생각했던 컨텐츠,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, 그냥 해라, Just do it.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켰고,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너무 지루한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? 저도 사실 모르겠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패션 이렇습니다. 어그굿. 오늘은 작업도 한번 보여드리고, 아 비행기가 들어가, 헬스도 좀 제한적인 게 있고,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전거 이 친구입니다. 제가 되게 많이 탔었는데 오늘 이 자전거를 갖고 나온 이유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실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. 작년 여름까지 타고 가을부터 정비를 안 한 상태여서 자전거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원래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를 가고 싶거나 뭔가 달리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이거는 한 10년 된 자전거고, 옛날 국가대표 감독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쓰지를 않고 제가 이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녔었습니다. 제가 진짜 카본을 좋아하는데 카본입니다. 완전 가벼워요. 한 손으로 들 수가 있거든요. 여성분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. 아들아, 아빠 하나 뭐 물어보고 싶을 게 있었거든.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거나 아이디어가 없을 때 좀 어떻게 하는 편이야? 아니 뭐 계속 생각은 이어가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든지 한번 해봐라. 그렇지. 컨텐츠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 아빠. 맨날 그러면은 평상으로 가, 그걸 또 담아.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카메라에 담아라. 저랑 비슷한 역시 부전자전 사랑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라이프도 좋아? 아니 네 자꾸 저를 전화해. 엄마는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게 안 떠오르거나 진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때, 해야 될 건 많은데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는 편이야? 멍 때려요. 좀 뭐 어떻게 생각나는데 걸으면서 자유를 보다 생각이 좀 나더라. 정리되고. 그것 말고는 뭐가 없어? 멍 때린다고 그래. 아유 지랄하네. 어떻게 생각을 하니? 알았어 엄마.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쉬게 해줘. 그 다음은 생각이 나. 알았어. 그 엄마 촬영 잘하고 와오네. 엄마 와이 아드님. 밥 잘 챙겨. 엄마 아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의 말을 한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치워야겠다.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첫 번째 정리부터 하세요.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솔직히 보셨나요 작가님? 9분 40초 효과 하나만 수정사항이 있었어요. 또 저희가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도 작가님이랑 작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작가님이 거의 촬영에 지금 개입이 안 돼요 여러분들. 이건 뭐지? 고구마 이거 썩은 건가요? 제가 일주일 전에 드리지 않았나요? 맞아요.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 한 방에 분리수거를 할 예정입니다. 정리가 끝났습니다. 하고 싶은 게 없을 땐 뭘 해야 될까? 멍 때려야 된다고 그래. 멍을 때려볼게요 한번. 근데 멍을 때리려면 여러분들 진짜 미안한데 노래 같은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제가 컨텐츠를 오늘 찍는 동안 작가는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멍 때리는 거 한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쓸게요.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할게요. 근데 포르쉐 좋아하시나봐요? 제 드림카.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. 그랬을 때 길을 걸어요. 그 엄마랑 해답이 똑같으시네요. 걸으면서 자유를 보다 생각이 좀 나더라. 정리되고. 저도 드림카를 꿈꿉니다. 아 드림카가 뭐죠? 저는 람보르기니 우루스.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달리려면 하고 싶은 거를 좀 생각해보세요.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, 사고 싶었던 거를 한번 검색하시는 것도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도 사실 이 이후로 콘텐츠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른다는 점.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구독자분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.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저는 이게 로망이 카거든요. 아까 뭐 우르스 얘기했지만 사실 현실적인 드림카는 이상고인 것 같아요. 이거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. 와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비쌀 것 같아. 이거 근데 까도 되는 이게 왜 이렇게, 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관만 하는 용이야? 와 열려요 트렁크도.
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? 드라이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터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잘 그냥 소중히 관상용으로 제가 아무 생각 없을 때 만지기 좋을 것 같아요.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, 모든 게. 제가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근데 좋아하는 게 생기고부터는 되게 모으고 싶어지더라고요. 네 여러분,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먹을래? 이것도 머리 쓰기 싫어서 그 새로 생긴 피자 뷔페 한번 가보자. 오케이,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. 김동영에게 자전거란? 자전거는 또 바람이죠. 여기 떡볶이는 어떨지. 내가 뷔페를 좋아하는 게 샐러드를 먹을 수 있잖아. 이렇게 해서 제일 좋아하는. 맛있는 거 알지? 여러분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밥 좀 먹고 올까요? 제 신경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는 콘텐츠인데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. 내가 카메라 사람들 너무 많이 쳐다봐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일단 이거 오랜만에 꺼냈는데 어차피 안쪽에다 보고 하신 거잖아요. 네, 아예 보니까. 안에 안에서만 했어요. 그러니까 바람난을 넣고 한번 네. 파보세요. 바람과 함께라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지. 따라와. 난 기다려 전거야. 차! 집 붙죠? 미안해요. 철이 없어서.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 둘이 걸어요. 야, 여기가 제 명소야. 진짜 생각 없어요. 그냥 예쁘다만 생각하면 돼. 이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 없을 때는 편집을 하시면 아주 금방 갑니다. 시간이. 벤틀리 컨티넨탈 GT V8 모델이고요. 우짜 채널 편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점심에 또 아무 생각 없으시죠? 저도 그래요. 밥만 먹고 들어오면 죽겠습니다. 어느 정도 할 일을 좀 끝냈습니다. 그래서 또 작가가 저한테 미션을 하나 줬어요. 본인 폰케이스에 좀 꾸며달라고. 폰케이스 꾸미기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이거 XS죠? 네. 제 스타일대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스티커를 붙일 때는 여러분들 좀 예쁘게 본인 스타일대로 자르세요. 이렇게 밑에 하면은 람보 스타일이 되죠. 이런 놀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딱 들어맞쥬? 네, 우선 처음에 이렇게 해놨고 이런 거는 별로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사실. 우와. 되게 재밌네요. 아, 여러분들 내식보단 네임펜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작가의 커스텀이 완료되었습니다. 들고 다녔을 때는 뭐 느낌이 있겠죠.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렸어요. 이게 보일진 모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요즘에 되게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?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? 이거 뭔 영상이야? 할 것 같은데. 이번 영상 주제는 없습니다. 오전에 비해서 얼굴이 좀 붓기가 빠졌습니다. 아까 미스터 김혜영! 얼굴이 너무 부었더라고요. 지금은 괜찮지 않나요? 무언가를 하고는 싶은데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. 진짜 요즘에 컨텐츠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컨텐츠를 해야 좋을지 댓글로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,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하십시오. 본인이 원하는 걸 just do it. 그냥 해. 많은 것들을 그냥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사람이라서 사실 정말 컨텐츠를 짜고 짜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막힐 때도 많고 하고자 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을 때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현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많이 인생을 뭐 산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 한번 하는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.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실 것 같습니다. 이 힘든 시국에 조금만 다 이겨내셔서 항상 행복한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의 결론 Just do it. 그냥 하십시오. 생각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스터 김이었습니다. 안녕!